경북 동해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산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 1도 내외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달 초 포항 연안의 표층 수온은 20에서 21도로 예년보다 1, 2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여름철 고수온 및 적조 발생 시기에 대비해 해상 및 육상 예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실시간으로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피해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. 예찰 결과는 휴대폰 문자 전송 또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김진규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소장은 적조나 고수온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불식 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빠르게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